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조선사가 사상 최대 호황기를 맞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조선사들의 주가가 조금 주춤하면서 횡보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국향으로 중국 조선사 쪽으로 수주 일감을 많이 뺏기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조선조의 투자에 대해서 조급한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그동안 상반기를 지나서 많이 올라온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나무 말고 숲을 보자라고 전을 했는데요. 단기 수주 같은 그러한 규모의 작은 나무를 보지 말고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 여부에 집중하면서 숲을 바라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최근 국내 조선사들 주요 3사가 모두 약 3년치 이상의 높은 수주 잔고 레벨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높은 레벨을 계속해서 충분히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계약 성과와 선중 믹스 개선에 또 집중을 두면서 중점을 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수주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약 3년치 일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치의 수주 규모에서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며 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업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인데요. 또한 조선사들의 전략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도 또 짚었습니다. 조선사들이 무분별하게 공격적인 수주에 나서기보다는 선별적인 수주 전략을 택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꾀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이 과거 2차 사이클과는 다른 3차 사이클의 행태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의견 제시했는데요. 과거와 달리 사이클이 더 길어지고 완만하게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조선가 지수의 상승세도 더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는 의견 제시했는데요. 국내 조선 업종에 대해서 또 중국향 수주로 인해서 실망하는 여력이 있었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을 텐데 외국인들이 조선 업종에 계속해서 베팅을 하면서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전망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조선주에는 우호적인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탑픽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SK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HD 현대 미포를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중전에 13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PC 발주와 선가 환경이 모두 동사에 우호적이다라고 전했고요. 특히나 팩로그 최적의 선종 믹스 효과로 향후에 이익 성장폭이 가장 강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HD 현대 베트남의 조선 캐파 증설로 예상되기 빨라질 실적 개선세에도 주목해보자 라는 의견인데요. 다만 이번 3분기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슈퍼사이클의 모습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삼성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반등 나옵니다. 6만 원대 넘어섰고요. 6만 1천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드디어 네. 삼성전자 가지고 오셨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뭐 지난주에도 제가 뭐 이 시간대는 아니지만 다른 시간대에 뭐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삼성전자 지금 현재 뭐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안 좋죠, 지금 현재. 뭐 반도체로 처음에 HBM 반도체로 시작했던 부분들이 파운드리 사업까지 지금 현재 뭐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휴대폰까지 혁신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뭐 하웨이 쪽에서 메이트 XT라는 이제 3단으로 적을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이 나오다 보니까 왜 삼성전자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리 그들 못지않게 내놓지 못하냐 이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들어 놓고서도 이걸 상업화 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불만이 좀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뭐 좀 안전하게 뭔가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그때 진입하려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많은 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도 큰 종목이기도 하지만
혁신의 아이콘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해서 흘러왔던 부분들이 혁신이 아니라 보신주의로 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리에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남들이 하면 그걸 조금 패스트 팔로우로 이제 쫓아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실망을 했다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뭐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D램이라든가 낸드 쪽에서 빠르게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연구원들이 다 보면 한국 분들이에요. 네, 한국 분들이고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도 이끌고 있는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출신이나 SK 하이닉스 출신 분들이 거의 중국 시장의 반도체를 연구 개발에 좀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인들의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기술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뭐 저는 분명 지금은 분명 위기이긴 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연구원이었는데 머리가 정말 엄청나게 빠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너무 이제 푸시를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뭐 그랬는데 옴니아라는 휴대폰을 만들었고 옴니아에서 또 갤럭시로 전환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1위로 또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도 판매량으로만 보자면 아직까지 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휴대폰에 대한 이제 불만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냈던 이제 또 삼성전자의 역사가 있어서 저는 분명 삼성전자가 분명 이 지금 위기를 분명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이 기관주에서 이틀 연속이나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기관주에서도 이제는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도 마찬가지고 기관이 지금 오늘도 순매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고 외국인들도 보게 되면 JP모건 창구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순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제 JP모건 쪽에서 145만 주 정도 들어왔고 UBS 쪽에서 208만 주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순매도가 조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 매수해야 될 구간이지 매도해야 될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거의 응원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응원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주가가 또 가야지 한국 증시가 가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입니다. 4%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박서지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캠트로닉스가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온 상황인데 극자외선 노광 공정에 적합한 포토레지스트의 원료가 되는 이 프로필렌 글리코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이제 이것을 이제 주력 상품으로 이제 생산을 네. 해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쪽 이제 생산 캐파가 좀 늘어난 상황이고 또 수요도 증가하면서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터치 스크린 패널과 또 글래스를 또 생산해 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IT 제품의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애플향 디스플레이 이제 식각 공정도 이제 물량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다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삼성전기 모바일 무선 전력 전송 사업과 근거리 무선 통신 코일 사업 등을 이제 인수해서 새롭게 이제 자회사로 꾸린 이제 위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이제 조만간 이제 IPO를 진행하는데 그러한 호재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최근 또 이제 유리기판 또 관련 이슈가 오늘 또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맞아요. 있죠 나오면서 그래서 이 캠트로닉스도 이제 삼성전기와 맞물려서 지금 현재 이 유리기판 관련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내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기와 이제 독일의 레이저 앤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와 함께 현재 이 글라스 관통 전극 관련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주로도 좀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을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턴 어라운드와 유리기판 관련 이슈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요. 일단 오늘 좀 20선에 이제 살짝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탔다가 다시 또 올라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60선 자리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21,200원 이하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대로 돌파한다면 23,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8.5%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이 기업을 뭐 긍정적으로 보시고 있으신 걸까요? 아, 네, 맞습니다. 뭐 간밤에도 뭐 뉴욕 증시가 좀 강하게 지난주죠. 지난주에 좀 강하게 좀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모건스탠리 쪽에서 얘기가 나왔죠. 지금 이제 모건스탠리가 얘기했어요. 엔비디아가 얘기한 건 아니고 모건스탠리에서 지금 현재 지금 블랙웰이 1년치가 거의 지금 판매 완판이 되었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근데 엔비디아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 엔비디아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좀 다른 종목들 뭐 TSMC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AMD라든가 인텔이라든지 ARM 뭐 AI 칩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였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같은 경우도 오늘 삼성전자도 상승하지만 SK하이닉스도 움직이고 있고 그에다 이스페타시스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움직이고 있고 관련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렇다면 이스페타시스를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단기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자, 그럼 차트를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7월 달에 거의 한 6만 원 가까이 터치를 했다가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보시는 거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행보 구간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루 거래량이 지금 300만 주가 넘어서면서 지금 이제 8%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점은 잡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충분히 전 고점 부근인 4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뭐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우리 가지고 계신 분이든 아니면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보시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여전히 보고 계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화입니다. 오늘 15,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서현이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죠. 네. 14,300원대 언급을 드렸는데 벌써 이제 15,100원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 이제 인도법인 이제 IPO 공모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싱가포르 국부 펀드와 이제 블랙록이 이제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화신을 비롯해서 그 관련 종목들이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 시장의 매출 비중이 한 15%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 더 높아질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인도 관련 종목으로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생산 캐파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실적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 15,100원 이하로 충분히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6,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니까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현 이화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이미 지난주에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입니다. 14,000원대에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 오늘 시장에서 15,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보다 약간 밑은 여전히 매수 레인지고 앞으로 16,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